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 직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직렬성은 트랜잭션 직렬 가능성, 이것은 충돌 직렬성과 뷰 직렬성을 통칭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또는 충돌 직렬 가능성, 뷰 직렬 가능성 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스케줄 특성으로 스케줄이라는 것은 1년의 트랜잭션의 시작과 끝까지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스케줄 특성으로 스케줄에 포함된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된 결과가 순차적으로 실행된 결과와 동일함을 보장하는 게 트랜잭션 직렬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 트랜잭션이 중복적으로 실행하는 그 결과와 여러 트랜잭션이 순차적으로 실행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말입니다. 트랜잭션 직렬성은 크게 보면 뷰 직렬성이 있고요. 그 속에 충돌 직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 직렬성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첫 번째 충돌 직렬성은 충돌 동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돌 동등이 만족하게 되면 충돌 직렬성이 만족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돌이라는 의미는 다수 트랜잭션이 실행 순서 변경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걸 말하죠. 이게 충돌됐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트랜잭션의 실행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렬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정의를 해보면 충돌 직렬성은 다수 트랜잭션이 수행되더라도 결국 하나의 트랜잭션이 독점적으로 수행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충돌을 회피하는 기법을 결국은 충돌 직렬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충돌 직렬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두 트랜잭션 T1과 T2, 하나의 스케줄에서 트랜잭션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트랜잭션 T1과 T2가 동시에 접근되는 동일한 항목 Q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중 하나의 Q에 쓰기를 한다면 충돌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 두 개에서 동일한 데이터 항목 Q를 두 개 이룰 때는 충돌하지 않고요.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쓰기가 발생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을 결국 이제 충돌 직렬성을 만들려고 하면 회피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보면 하나 이런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왼쪽에 있는 즉 트랜잭션 두 개가 병렬로 진행돼서 처리되더라도 직렬로 처리되는 이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의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면 위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 항목 Q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리면 됩니다. 즉 데이터 항목이 틀리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죠. 지금 보면 데이터 항목이 A와 B 두 개가 있죠.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결국 Read A와 Write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Read A가 발생하죠. 즉 동일한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Write와 Read가 일어났죠. 일단 이 상태는 트랜잭션이 옮겨가면서 동일한 항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read B가 발생하고 항목이 틀리죠. write A가 일어나고 또 항목이 틀리죠. 또 write B가 일어나고 read B가 일어나죠. 즉 write B와 read B는 또 이런 상태가 되죠. 즉 이게 사이클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충돌됐다고 보장하고 충돌 직렬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사이클이 형성하지 않죠. 그러면 사이클을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결국
동일한 항목을 읽고 쓰기가 개별 트랜잭션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write A, read A가 일어나고 write A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충돌 직렬성이 만족되지 않죠. 근데 지금 요 예에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예에서 보면 한 방향으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트랜잭션이 완벽하게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요 결과와 왼쪽에 트랜잭션이 계속 반복돼서 진행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지그재그로 진행하더라도 이것과 결과가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런 직렬성 평가를 통해서 그림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뷰 직렬성입니다. 뷰 직렬성은 뷰 동등으로부터 이제 뷰 직렬성이 만족되는 거고요. 다수의 트랜잭션이 병렬 수행하는 스케줄 S1이 있고, 그래서 스케줄 단위로 좀 더 평가하는 게 이제 뷰 직렬이죠. 왜냐하면 뷰 직렬은 충돌 직렬보다는 더 큰 범위죠. 다수의 트랜잭션이 병렬 수행하는 스케줄 S1이 순차 수행하는 S2. 예를 들면, 이렇게 병렬 수행하는 S1과 순차 수행하는 S2가 있다고 가정할 때요. 그걸 두 개 비교해가지고 동일한 데이터 Q에 대하여 초기읽기, 쓰기읽기, 마지막 쓰기 순서가 동일하게 일어나야지만 뷰 직렬성을 만족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이제 밑에 이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모든 충돌 직렬성은 뷰 직렬성이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뷰 직렬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뷰 직렬성은 결국 초기읽기와 쓰기읽기, 마지막 쓰기 세 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뷰 직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읽기에서는 개별 항목 Q에 대해서 병렬 수행하는 S1과 그다음 S2S의 Q 초기 값을 같은 트랜잭션 읽어야 된다. 즉 병렬 수행하는 S1에 있는 트랜잭션과 순차 수행하는 S2에 있는 트랜잭션이 같은 트랜잭션이 Q의 초기 값을 읽어야지만 되는 게 바로 초기 읽기의 그 만족이고요. 그러면 초기 읽기가 만족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쓰기 읽기는 스케줄 S1에 있는 이 S1이 뭐죠? 병렬 수행하는 스케줄이죠. 병렬 수행하는 S1에서 트랜잭션 1번이 수행하는 모든 읽기 Q 연산의 Q 값이 트랜잭션 2가 수행하는 write Q 연산으로 생성된 값이라면, 이해가시죠? 생성된 값이라면 이 값이 결국은 S2에서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S2가 뭐죠? 순차 수행하는 거죠. 결국 계속 반복되게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렇게 병렬 수행하는 스케줄 내에 트랜잭션 병렬 수행하는 것과 순차 수행하는 것이 결국 그 값이 같아야지만 직렬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쓰기 읽기가 있고, 마지막 쓰기는 스케줄상의 write Q가 수행되는 각 Q에 대해 스케줄 S1에서 T1이 write Q를 마지막으로 실행했다면, 병렬 수행하는 S1에서 T1이 write Q를 마지막으로 실행했다면 S2에서도 write Q가 마지막으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초기 읽기와 쓰기 읽기 그 다음 마지막 쓰기에 그 순서가 동일하게 트랜잭션 순서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뷰 직렬성을 만족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 직렬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뷰 직렬성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 강의를 기본으로 한번 이 반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구글링을 통해서 조금 더 읽어주시면 아마 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갈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